4월 1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한명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과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편에서부터 29빗이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한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한명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한명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한목 제단에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또 외소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의 종류와 핀꽃 현상을 아로 새겼고 내 장소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은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무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적게 하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는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그 다듬은 돌 3켤과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로 둘러 아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보름 곧 열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몇년 동안요? 7년 동안의 성전의 공사를 마무리졌습니다. 외부 공사도 했고 내부 공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내부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장식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금입니다.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혔더라. 또 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뭔가 외부 공사와는 다르게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내부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룹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천사들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어떤 위대한 일들, 승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들을 그려져 있으며 또 뭐예요? 핀꽃 현상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뭐 했더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함과 번영과 승리와 또한 뭐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상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오늘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외부 공사에는 금을 입히지 않았지만 내부 공사 때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내부는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금으로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성전을 짓는 이 성막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성전에서의 외부보다는 내 쪽이 금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즉 보이는 껍데기의 신앙보다는 뭐다?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합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내면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고, 내 내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 내면이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교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이땅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를 낼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면의 신앙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내 내면의 신앙을 정말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내면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나를 지배하는 분이 누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이 축복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볼까요? 내면을 아름답게 해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저희 사모가 우리 아들 때문에 병원에 간호하느라고 가서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되게 바빴던 사모를 대신해서 밥도 또 맛있게 늘 짓지만요, 또 지었고, 또 컵라면 물도 담고, 또 커피도 갈아서 또 블렌딩해서 또 넣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이 즐거움으로서 끝나야지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뭐였다?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아름다울 수 있다? 내면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외면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로 주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면의 신앙을 잘 가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민호기 목사님 오시는 귀한 찬양 집회에 함께하여 주소서. 예담 작은 도서관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수열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